첫 소식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마포구에서 KBS 전국노래자랑이 열렸는데요. 이 자리를 빛내는 데 있어 숨겨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말에 예심이 펼쳐졌다는 사실인데요. 수백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다양한 재능을 선보인 자리였습니다. 예심 통과와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좋은 추억 가져갔길 기대합니다. 마포구가 KBS 전국노래자랑 마포구 편에 앞서 지난 28일 오후 마포구청 중강당과 대강당에서 예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은 비가 내리는 연휴에도 불구하고 사전 및 현장 접수한 구민 약 500여 명이 모였으며 1, 2차 예심을 치르며 각자의 끼와 재능을 선보인 자리가 됐습니다. 당시에 지인분께서 전국 노래자랑이 홍대 레드로드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번 신청을 해봐라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전국 노래자랑이 이번에 홍대라는 가장 핫플레이스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과 소통하면서 즐겁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화이팅! 전국 노래자랑 화이팅! 한편 예심 현장을 찾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참가자들의 실력에 놀라움을 표하며 동시에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제일 열정적인 분이고, 정말 마포를 사랑하는 분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홍대와 에드로드는 정말로 우리 마포 구민들 모두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다고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에드로드 본선 무대에 진출해서 정말 큰 기쁨을 마포 구민들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은 30일 진행된 KBS 전국노래자랑 마포구 편에 참여하기 위해 치열하게 승부를 겨루고 동시에 웃음 넘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